straight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지금은 6시 30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요즘 오빠랑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러 가거든요. 테니스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평소에는 세수도 안 하는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눈곱도 안 떼고 나가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 길에 꽃이 너무 예쁘게 펴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지기 전에 화장을 하고 운동을 가면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화장을 하고 운동을 가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Get ready with me. 네. 이제 운동. Get ready. 배드민턴 with me. 기초까지는 발랐고요. 손을 발라줄게요. 소 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코팅 젤 픽서. 이게 바르는 젤 픽서인데 픽서는 처음 써봤거든요. 픽서 같은 거 쓰면 뭐 피부가 되게 답답하고 트러플도 날 것 같고 피부를 막아서 안 썼는데 이거는 바르는 픽서에다가 수분 크림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로에 젤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발랐을 때도 알로에 젤 같은 느낌으로 흡수가 되고 화해 어플 찾아봤는데 유해 성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끈적임도 전혀 없고 그냥 바르면 진짜 알로에 젤 바르는 것처럼 바로 흡수가 돼요. 혁신인 것 같아요. 성분도 좋은데 메이크업 고정도 높여주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전혀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번들거리지도 않고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지금 픽서가 조금 남아가지고 선크림이랑 남은 거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랑 섞어서 바르면 점이 청량이 높아진대요. 지금 이 이른 아침이라 가족들이 잠을 써서 작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따릉이를 타고 가고 있어서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아침에 픽서 바르고 화장하고 운동 갔다 왔는데 그때 땀을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제가 원래 얼굴에 땀이 진짜 많아요. 피부 화장이 하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이마가 다 까매지거든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아주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 여름에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여름만 되면 얼굴에 수도가 터져서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빨리 나가야 되고 어차피 운동할 거니까 지금 배드민턴을 친 지 2주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못 쳤거든요. 서브도 못 넣었어요. 사실 지금도 서브를 잘 못 넣었는데 오빠가 중학생 때까지 학교에서 배드민턴 대표였대요. 그래서 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실력이 향상된 모습이. 섀도우는 이걸로 간단하게 해줄게요. 펜스의 뉴딥스 아이섀도우 팔레트 5번 뉴비기닝.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 컬러 나왔는데 제가 힌스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돼서 신상 전 제품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인공한 웜한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해줄게. 다음에는 힌스로만 메이크업 한 영상도 찍어보려고 생각해요. 섀도우에 같이 증정으로 들어있던 브러쉬. 이게 가루날림도 없고 되게 발색이 잘 돼요. 힌스 뉴딥스 아이섀도우 단품으로 있는 거는 꽤 가루 날림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가루 날림이 보완돼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살짝 펄이 있는 이 아이를 발라줄게요. 아야!
립이랑 블러셔는 틴트로 제스잽에서 보내주신 쉘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누디한 베이지 립. 그래서 베이스로까지 진짜 좋아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서 입술 모양이 딱 맞아요. 블러셔로 해줘도 너무 예쁜 색깔이죠. 마지막으로 쉐딩만 하고 보내줄게요. 힌스의 신상 틴트 중에 하나예요. 트위덴서 워터리퀴드 글로우 리파인드 컬러예요. 진한 컬러거든요. 딱 색감 더해주는 게 좋고 엄청 촉촉하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촉촉해서 마스크에 아예 안 묻어나는데 촉촉 립치고는 지속력이 좋고 반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 채워지는 촉촉하면서 요즘 참 촉촉하면서 지속력이 좋은 화장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는 그냥 묶을 거고 옷은 아비크롬비 바지 입어줄 거예요. 원래는 레이스 입는데 추워가지고 이 긴 거 입거든요. 유니클로 에어리즘. 제 땀이 많아서 이걸 입어줘야 돼요. 홀리스터 호드 집어. 제 얼굴이 부어있어가지고 풀 안 넣을까 했는데 애교살은 아쉬우니까 나가서 배드민턴 치고 돌아와서 화장이 얼마나 안 무너졌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눈꽃도 날씨가 좋으니까 색깔이 되게 예뻐 보인다. 36.1도 통과하세요. 나왔어. 여섯, 일곱, 여덟. 내 고항에서 닭가슴살 내고 했더라. 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아우 선수.
진짜 화장 진짜 안 지워졌어. 와. 나 한입 먹을래? 나? 더 맛있게. 잘 먹어. 잘 먹었어. 뭘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지금 운동하고 왔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났는데 특히 저는 이마에 땀도 많이 나고 유분이 많아서 이마가 항상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마가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좋다. 그리고 원래 땀 나고 마르면 피부 되게 땡기잖아요. 근데 아직도 피부가 되게 쫀쫀하고 촉촉해요. 이게 수분 젤 역할까지 해가지고 수분도 잡아주는 느낌 들어요. 여름까지 엄청 열심히 쓰지 않을까. 색조나 블러셔? 나 입술은 다시 덧바른 거고 대박이네. 성분도 착하고 저 이거 다 쓰고도 또 살 것 같아요. 또 성분이 순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올 여름 열심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전 이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